무한도전에 나왔던 태국 마사지샵 아세요? 받아보고 싶은데 엄청 아파하시던 것 같은데? 지금 너무 가까운데요? 잠시만요. 지금 완전 보름달. 한국에서 온 보름달.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오래된 성에서 2024년 시즌 그리팅 촬영을 하려 합니다. 멋지게 촬영하고 2024년 또 다른 시작을 새롭게
만들어 가려고 합니다. 예뻐요. 꽃등도 예쁘네. 예쁘죠? 아무튼 저는 이제 준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열심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말들이 다 가버렸네. 안녕. 친구들 밥 먹어? 아, 졸리구나. 네. 쉬어. 네, 말 타봤습니다. 저 영어 명령 찍을 때 승마 배웠어요. 이제 데이트 나가기 전 설레는 마음을 팬미팅에서요?
나와 있는 박보검입니다. 이제 6월 28일부터 만나이로 시작되잖아요. 이제야 딱 정말 서른이 되었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20대의 저의 모습들을 잘 보내주고 새로운 30대, 새로운 3막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과 끝, 그리고 또 다른 시작, 새로운 시작이라는 테마로 저 혼자서 그래서 청년의 모습에서 점점 더 성숙한 멋진 청년으로 거듭나는 1년의 시작을 촬영했는데요. 최고의 스태프분들이랑 하루 동안 저의 모습을 멋지게 담아주셔서 행복했습니다.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멋진 스태프분들과 함께 아름답게 또 담아내었습니다. 항상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와 행복, 기쁨,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멋지게 담아낸 저의 새로운 2024년 시즌 그리팅 많이 사랑해주세요. 또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